속보.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 도전하는 한국팀. 오늘 발레인과 첫 경기. 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카타르 아시안컵 중계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디제이를 대신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예원의 텐을 진행하게 된 예원입니다. 네첫 곡은 르세라핌의 Perfect Night이었고요. 어~ 열 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 도전하는 한국팀 오늘 바레인과 첫 경기였습니다. 어 지금 제가 살짝 소식을 들었는데요. 지금 축구 후반 20분이 지나고 있고 2대 1로 이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조금만 더 버티면 더 승리를 향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저도 이 뭔가 축구를 되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저는 오늘 일을 해야 하기 때 3대1 됐어요? 지금 방금? 방금? 와. 여러분, 제가 바로 승리의 요정인가 봅니다. <laughs> 잘 됐다. 네, 이대로 쭉쭉 갑시다. 네, 첫 승. 첫 경기 첫 승.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오늘 그 경기만큼 저의 오늘 첫 라디오도 슬슬 진행이 돼야 될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카타르 아시안컵 소식으로 이렇게 예원의 텐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바로 이 아시안컵 중계를 하느라고 베디가 자리를 비웠잖아요 저 말고도 아주 특별한 분들이 스페셜 DJ로 베디의 빈자리를 약한 달간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베텐 인별그램에서 스페셜 d 가 퀴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생방 시작하면서 스토리를 통해서 깜짝 힌트가 또 나갔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추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정답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스페셜드제를 맞춰주시고요 정답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하신 분들 중 랜덤으로 골라서 문화상품권도 쏠 거니까 부지런히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그 어떤 라디오에서도 보기 힘든 막말 상담이 펼쳐지는 날이라고 합니다 위로와 조언 대신 막말과 쎈 말로 고민 사연 보는 청취자를 혼내면서 현실적으로 고민 상담을 해 주시는 해주는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할 거고요. 스케줄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어. <laughs> 아, 무명 게스트 아. 듣보 아, 개그맨 정용국 씨와 함께 할게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고민 사연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 예원의 텐 저의 진행 모습 궁금한 분들은요.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의 이 라디오의 주인,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유튜브 에라오 채널에서도 생중계됩니다. 이본 코너 전에는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도 있으니까요. 저 예원에게 말 걸고 싶으신 분들, 일상 문자도 편안하게 보내주세요. 그럼 선물 소개 나갑니다. 0920님, 0920님, 베텐 땡스타 왔는데 스페셜 DJ 예원님이라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힘드셨나요? 베템폼 <laughs> 미쳤다! 야 이렇게 또 받아주시니까 아 제가 참 감사합니다. 아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 맞다고 하네요. 아 제가 또 어깨가 무거워지는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이유주님 베디 카타르에 한 달이나 출장 가시면 그동안 베템 문 닫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활짝 열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더더 더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세요. 원, 원서연님, 한달 살기로 말레이시아에 나와 있는데 한국 드라마가 보고 싶어요. 남들은 한식이 그립다는데. 오, 역시 이렇게 K컬처. K컬처가 또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한국 드라마. 오 근데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볼 수가 없나요? 제가 연기하는 영상이라도 찍어 보내드려야 되나? 저영신님 <laughs>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과 만났어요. 32년 만에 모임이었는데 그냥 수다 떠는 시간도 너무 행복했어요. 아, 맞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과거에 알던 사람들이 또 그리워지기 마련이니까 네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시다 오신 것 같습니다. 검색킹님, 예원님 나오신다기에 SNS 들어가봤는데요. 프로필 사진이 본인 사진이 아니고요. 연보라색으로 채운 프로필은 무슨 의미인가요? 아,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사진을 제 얼굴로 하기가 조금,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예쁜 사진 있으면 제가 또 한번 바꿔볼게요. 이상 예원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어, 최애를 만나기 위해 <laughs> 오늘만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분입니다. 아,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이라고. 듣보게 그맨 잘못된 남자, 롱맨. 정영국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맨 정영국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뵙고 싶었습니다. 아, 정말 이 네. 말이 사실이에요? 네. 아, 진짜. 저 구독자예요. <laughs>

<laughs> 근데 저는 포인트가 이런 것 같아요. 네. 직업이 개그맨이다 보니까 네, 네, 네. 이제 웃는 모습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그탁재형님 하시는 것도 네, 네, 네. 예원 씨 웃는 게 좋아서 많이 보기도 해요. <laughs> 어, 정말요? 예. 네. 그럼 제가 실제로 웃는 게좀딱 네. 보셨을 때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호감입니다 <웃음> 네. <웃음> 어, 그런 웃음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어, 제가 막 예쁜 척을 하면서 웃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눈은 살짝 무서운데. <laughs> <laughs> 아니 진짜로 <laughs> 웃는데도 무서워요 아~ 그니까 웃음이 있으면 좀 괜찮은데 네네네. 약간 이렇게 딱 집중하고 있으면 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웃는 게 호감이라 <laughs> 어~ 정말요 네. 아~ 더 열심히 웃어야겠다 많이 웃으세요 어~ 아, 네 그러도록 네. 할게요 근데 그~ 땡큐브에서는 별로 웃는 게 없어가지고 <laughs> 어, 아, 제, 제 개인 채널? 네. 아 사실 그거는 이제 혼자 이렇게 막 주절 주절 하는 거다 보니까 얘기할 이렇게 웃을 게 많이 혼자 없어요. 혼자 얘기하고 혼자 웃잖아요. 에이. 그거 말고 에이. 이제 옆에서 누가 어떤 웃음을 줬을 때그 음. 리액션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에이.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서 이렇게 정영국 씨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위트 있고 <웃음> 어색합니다. <웃음> 센스 있고 <laughs> 아, 에 부풀어 오르고 들켰어요? 해놓고. 네네. 아, 니까 아니 네. 근데. 강남집을 강남에서 그창집을 운영하신다고 여기서 곱창집한 게... 10년 됐습니다. 헉? 어디요? 아, 이거 동에 있습니다. 네. 역삼동에? 네, 네, 맛있나요? 네, 네. 뭐 먹을 만합니다. 아, 하긴 그러니까 또 10년 이상을 또 하신 거 아니 아니실까? 버티는 거예요, 그냥. 네. <laughs> 그렇습니다, 그냥. 아, 그래요? 예. 네. 어떤 소곱창 네, 네, 네. 와, 진짜 맛있겠다. <laughs> <laughs> 진짜 맛있겠다. 약간 이게 좀 억지가 좀 있구나, 얼굴에. 아니에요. 아니, 이게,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시는데, 네. 진짜거든요. 아, 일단 어? 뭐, 방송 한 시간 해보면, 진짜 리액션인지, 가짜 리액션인지. 그렇죠. 그렇죠. 살짝 그게 궁금하긴 했었어요. 아, 이게 진짜일까 이제 거짓일까? 네. 어, 한번 오늘 딱 느껴보시면, 아, 저 친구가 진심이구나. 음. 근데 왜 저렇게 가식적으로 보일까? 음. 이거를 한번 <laughs>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왜냐면 이제 땡튜브 이런 게 편집돼서 네. 영상이 올라오다 보니까 네네네. 어떤 멘트, 어떤 리액션이 나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 어, 그렇죠, 그렇죠. 네, 한시 아 보겠습니다. 아네 어, 알겠습니다. 오늘 좀 저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아니 그 오늘 코너가 고민 상담 코너인데 네. 이거는 <laughs> 주변 사람들 보통 원래 고민 상담 많이 해주시는 편이세요? 근데 원래 고민 상담을 많이 하긴 하는데 네네네. 뭐 배텐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좋은 말을 많이 안해 줍니다. 아, 아, 그래요? 현실적인 얘기. 하긴 오늘 제가 캐릭터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네, 예. 이용 씨도 좀세잖아요 <laughs> 저요? <웃음> 네. 저는 그렇게 센싫실면실다고 편... 얘기하고 이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네. 아, 그렇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 제가 느끼기에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하는데 음. 남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아, 네. 공감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그게 에거든요아 그래요 네저 굉장히 음. T 같아요 땡튜브에서는 사람마다 바뀐다고 그러던데 t 라 그러던데 어 <laughs> 진짜 아 진짜 보셨네 네, 가시기네요. 그렇군요. 와 역시 이거 못 따라가. 이이 입담은 진짜 <laughs> 못 따라가. 나중에 아, 곱창집 한번 오 보십시오. 어, 진짜로요? 네 네. 진짜 한번 가면 서비스 많이 주십니까? 예, 네, 많이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네, 현찰로 계산해 주시고요. <laughs> 불편한 사항 나오니까. 네. 아,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후드려 패신다고. 저는 근데 <laughs> 네. 그 고민 사연 같은 거 많이 들었을 때 네. 내가 어떤 말을 하던 네. 듣는 사람은 솔직히 위로를 받고 싶은 말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뭐 그러려고 신경하고, 얘기하는 거 그렇죠.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근 네. 제도 신경 안 쓰고 네. 나도 신경 안 써서 서로 다른 얘기하고 그냥 끝납니다 아 그래요? 뭐, 비슷한 거예요 그냥 아 그럼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베테남 네. 분들은 예원씨 얘기를 더 아마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네네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정용국씨 앞으로 온 사람 몇개좀 볼게요 네네 7691님 용국형님 예원 디제 오면 또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실 건가요? 아 그럼요. 어 네. 왜요? 또 누구랑 또 찍은 사진이 또 있나요? 제 이게, 이제 이게 무슨 얘기예요? SNS가 이제 식물 SNS거든요. 식물? 네 죽어 있어요. 거의 말라비틀어져 가지고 찍을 게 없어 가지고 네. 항상 스페셜 디제이 분이 오시면 아, 네. 남자 제외하고 아, 네. 어, 여자 분이 안에서 부탁드려서 네. 사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올릴 때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올려야 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안 찍어도 아, 안찍으면안 올립니다. 아. 구독 취소하고 네, 아. 댓글 달고 이렇게 사람이 그렇다 이렇게 네. 넘어가는 거죠? 수리남에 사는 주얼리 아 이거 또 닉네임이 또 기가 막히시네. 수리남 봤습니다. 아. 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미치겠다. <laughs> 어. 못 살아. 네. 예원님은 영 스트리트 디제이 출신인데요. 그때는 게스트로 누가 나왔나요? 듣보 무명 게스트가 나온 적이 있나요? 음. 아, 네. 이게 대답을 하, 하자면, 네. 네. 정용국 씨가 오신 적은 없습니다. 없죠. 저도 이제 여기 오면서 네. 이제 듣보가 너무 자연스럽게 붙어가지고 네, 그냥 편하게 네. 그냥 드보라고 불러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베테랑 이제 뭐 워낙 예. 아 근데 사람들도 이제 청취자분들도 듣보라고 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미 이제 그 유대관계가 이제 딱 형성이 된것 같아요. 서로 무시하고. 서로 무시하고 네, 저도 이 사람들 무시하고 근데 차라리, 차라리 그게 편하잖아요 편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laughs> F세요? 아니 전 별로 안 믿습니다 아 그래요? 뭐신데요? 네. 좀 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잘 그래요? 네. 그럼 진짜 그냥... 저 근데 T 같은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T? 예. 네, 극T 그, 아 그럴 수 있죠 그럼 네. T, T인 듣보 게스트 네, 네 정형우씨 티 네. <laughs> <laughs> T 티듣보 어. 게스트 정영국씨 화이팅 네, 네. 저 워낙 많이 들어가서 상관없습니다 네네 <laughs> 네. <laughs> 네, 그럼 제가 한번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동구박원샷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여친이 연락을 너무 안 봐요 땡톡 답장 텀이 두시간은 기본이고요 전화를 몇 통씩 해야 겨우 받습니다 요새 바쁜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닌데 방학이라 집에서 계속 잠만 잔대요 음. 이 말을 믿어줘야 하는 걸까요? 더 의심하면 헤어질까봐 캐묻지도 못하겠네요. 음. 와, 음. 아, 저는 이거를 보고요. 그냥 네. 얘기해 뭐, 주시죠. 딱, 원래 하던 거 하시면 돼요. 딱딱 딱 느낌 맞죠, <laughs> 뭐? 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딱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좋아하면 네. 이게 뭐 사람 사람이 너무 좋아하면 뭐 전쟁 통에도 연락을 한다. 뭐 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보통 전쟁 통에도 아기는 태어납니다. <laughs> 사랑하면. 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이게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저는 없는 것 같긴 일단 하거든요. 일단 남자분이 네. 두 시간 동안 연락이 없는데도 자기가 얘기하면 헤어질까봐 네. 겁이 난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얼굴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이, 거기서 그걸 파악하셨어요. 네, 느낌이 오는 거죠. 우린 이제 잘 나고 뭐가 좀 있으면 네. 또왜 연락 안 받아? 어 이거 음. 내가 믿어도 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할 텐데 네. 네. 사연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꼬집는거 보니까 네.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얼굴 얼굴이 좀 떨어진다. 얼굴부터. 어 얼굴부터가 이미 떨어진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많이 차여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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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해, 하면 바로 헤어지는 사람. 아 그런 누가. 적이 많았을 거다 이사연자분이 아, 연애가 처음일 수도 있고요. <laughs> 그렇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인터넷으로 연애를 배우다 응. 보니까 잘못하면 아 이게 너무해 <laughs> 너무. 너무. 아니, 이게 이렇게 사연을 해 드리는 거예요. <laughs> 그래요? 왜냐면 이제 제가 좀 심한 말을 해 드려야 네. 본인 생각했을 때 스스로 생각하는 게더 위로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실제로 여자친구가 자고 있을 수도, 뭐지? 자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는데. 네. 아, 그러면은. 어머머머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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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친구 집이라나 이런데 어머, 어머, 어머.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laughs> 진짜요? 네. 그럴 수 아, 있으니까. 아,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어, 원래 이게 원래 바뀌어서 네. 여자 친구분이 남자 친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보통은. 네. 네. 그리고 그냥 떠보는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갑자기. 어떻게? 오빠 진짜 샀어? 어. 어. 오는데 어. 대답이 왜 그래? 아직 물어보면 그냥 떠본 거야. 이 아, 있잖아요. 네, 그런 그, 식으로 예, 사람 잡는데 네.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네. 여자친구가 연락도 안 되고 네. 잤다 그러고 그 그러니까 대꾸하는 것도 귀찮고 연락도 안 된다. 근데 사실 네. 모든 것에 이제 용서가 되는 말, 그니까할 말이 없게 만드는 말 중에 하나가 아나 잤어. 어 해봤는데. <웃음> <웃음> 그 어, 익숙했어요? 이건 네. 좀 진심이 느껴졌나요? 그게 이제 왜 약간 디테일이 좀 있었냐면 네. 지금 되게 밝은 톤으로 얘기했는데 자선은 네. 확 떨어지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해봤다. 아 한번 해봤다. 네. 많이 들어봤고 저도. 아 음. 그래요? 네. 어, 저는 근데 이런 말을 하진 않습니다. 아예 전화를 안 받죠. <laughs> <laughs> 어, 어이 사람, 어이 사람 쎄네, 어 쎄다 쎄다. 근데 연애를 할 때, 네. 저도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연락이 네. 너무 안 돼가지고 네. 결국 은 헤어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던 건 그거였어요. 네. 과연 내 연락만 이렇게 늦게 받는 걸까, 아니면 다 연락을 늦게 받는 걸까? 어 아, 그렇죠. 그것도 한번 파악을 네.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땠어요 그때는? 저만 늦게 받더라고. <laughs> 왜 왜? 저는 같이 있을 때 친구랑 전화가 왔는데 바로 어. 받더라고. 나나 씨는 무인가 봐. 그 얘기 해보셨어요? 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오모모모모. 네. 그래서 헤어지셨어요 헤어졌다기보다도 어 그쪽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니까 연락이 뭐 대화 헤어진다고 얘기라도 하지. 어 연락... 잠깐만. 그러면 의심할까 봐 캐모치도 못 하고 한두번 물어봤는데 아 물어봤어요. 야, 너무 시부니까 저도 얘기 안 했습니다. <laughs> 아 물어보는 것조차도 씹을 수도 있겠구나 네. 아 진짜 너무하다 이게 이제 얼마나 사귀는지 모르겠는데 네. 처음부터 이렇게 연락이 안 되면 네. 그때부터 좀 불안할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연애 초반이 좀 지나서 이러면 좀 상관이 없는데 초반부터 이러면 약간 아, 거울 한번 보시고 네. 스타일 한번 가다듬고 <laughs> 네. 네,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헤지더라도 네. 얘기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건 안 고쳐지던데 이거는 안 고쳐지죠 왜냐면은 연락을 하여,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자체가 없으니까 제가 연락이 <웃음> <웃음> 연락이 늦은 늦는다는 거는 네. 저는 사실 이거는 이제 핑계라고 봐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 원래 이제. 서로 조, 좋을 때는 음. 막 죽고 못살 때는 막 하루 종일 통화도 이렇게 막 계속 붙잡고 있고 그렇죠. 막 연락도 바로바로 바로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음. 연락이 늦는 여자 손이라. 입장에서 네. 마음에 없는데 네. 전화를 이렇게 늦게 동안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관심이 그러면, 관심이 아, 없는 거예요, 진짜.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어요. 아, 근데 왜 만나고 있어? 헤어지자는 얘기를 왜안 해요? <laughs> 그러게요? 어, 본인이 어떻게 해 하나요? 저는 아예 그런 상황이면은 아예 그냥 열, 사귈 때까지 가지를 죠 <laughs> 사귀기 전에 이미 딱 정리를 <laughs> 음, 하여튼 그렇다 갑니다. 정리를 하니까. 하게 되는 네. 게 있는데 아, 이게 저는 연인 사이에서도 연락 문제가 사실은 좀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연락을 좀 자주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연락 자주 하고 자주 받고. 어, 네. 막, 그럼 여자친구가 한 번도 그렇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한 아, 적은 없어요? 전 예전에 하도 연락 때문에 싸울 일이 생길까봐 음. 싸운에 갖고 들어갔던 적도 있어요 <laughs> 어, 진짜? 네. 그래 정신 이렇게,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좋은데 터지진 않았죠? 네, 터지진 않았는데 네. 되게 보기 쌍스럽습니다 <laughs> 그, 네. 그렇죠 그렇죠 혼자 바구니 들고 그 안에 핸드폰 넣어서 다니는 게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laughs> 네. 아 이쯤에서 이제 좀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네. 이 사연 마무리하면서요 정용국 씨 연애지침 한마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국의 정... 정윤국의 네. 연애학개론 헤어질까봐 캠우 치도 못한다. 예, 안 캠으로도 헤어질 수 있습니다. <laughs> 이 상황이 그런거 아닙니까? 와, <laughs> 네, 그렇다고 대박이다. <laughs> 너무 와명쾌다 그러니까 네. 일단 얘기를 해봐야 돼요 무조건. 맞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베스트의 연애의 조건 들으면서 2부로 넘어갈게요. 네 스페셜 DJ 예원과 함께하는 예원의 텐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안, 삼, 용안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의 일반 고민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고민을 해결할, 해결해 갈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네. 오, 어, 잠깐만요 지금 그 전에 지금 축구가요 추가 시간 경기 중이고요. 3대 1로 이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아, 네. 이건 는떻게 이기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겼죠? 그렇죠. 네, 3대1 어떻게 뒤집어? 이겼다고 봐야죠. 이제 저희 제가 방송하고 있을 때세 번째 골 넣은 게 이강인 선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아 보진 못하셨죠? 저도 이제 그 SNS 올라온 거 봐가지고. 아. 네. 어 2분 남았다고 합니다. 지금 골 넣은 선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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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넣은 선수가요. 황인범 선수,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 야, 역시 이강인 선수 두골 넣었다고 합니다. 네. 아 정말 축구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까? 지금 뭐남목정할 때가 아닙니다. <laughs> 알아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저희 <laughs> 저희나 잘 살아야죠. 우리가 이강인 선수를 걱정할 만큼 그렇게 여유 있지 않습니다. <laughs> 네. 알아서 잘 하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고요. <laughs> 네. 그럼 네. 바로 사연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네. 임성희님. 친한 친구가 미용 자격증을 따고 미용실을 오픈했는데 자꾸 머리 해줄 테니 오라고 해요. 축하 인사는 하러 가겠는데 제 머리를 맡길 확신은 없습니다. 음. 그렇다고 거절하자니 좀 미안한데 우정을 위해 제 머리는 쿨하게 포기하고 그냥 친구한테 맡겨야 하는 걸까요? 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헤어스타일에 공감대가 없어가지고. 아, 그렇죠. 이게 혹시 네. 잘못해놓으면 또 친구니까 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음.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어쨌든 축하는 하러 가야겠고. 뭔가 형식적인 건액션을 취해야겠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는 염색. 염색. 네. 아 그건 또아니이뭐또 마음에 안들 수도 있잖아요. 약간 얼룩지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 그러면은 트리트먼트. 트리트아 트리트먼트. 네. 아그 너무 티난다. <laughs> 어. 아니, 아 이건 또나 너한테 머리 하기 싫은 게좀 약간 티가 나는 네. 행동이야. 트리트먼트만. 트리트먼트만. 다른 데 손대지 말고. 어뭐 하렀어? 어나 트리트먼트 하렀어. 이런 조금. 저기 왜왜 내가 머리 잘라줄게. 아니 어. 아니 아니 나, 나, 나 트리트먼트. 어. 이렇게만. 어 나가. 나. 끝단식을 <laughs> 어, 할 거면 나가. 어. 근데 남자들은 솔직히 헤어 스타일에서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거든요. 연애. 아예 무슨 소리요. 아 그래요? 더 신경써요 제가 머리가 없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모르시는 아니었는데. 거네 아 신경을 많이 쓴다고? 엄청 쓰죠 아 그래요? 네 제가 예전에 미용실 다닐 때 압구정동에 음. 이제 샵 같은 데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예쁘신 분들 있잖아요 네, 네. 누가 봐도 머리가 이상해 <laughs> 누가 봐도 잘못 잘랐어 <laughs> 네, 네. 선생님 미안해서 괜찮으세요? 기장 잡으면서 네. 아 남자, 남자분이? 남자분이 앉아있고 여자 네. 선생님 뒤에 이제 기장 잡으면서 네. 괜찮으세요? 누가 봐도 이상한데 누가 봐도 잘못됐거든 지금 네. 에 괜찮아요? <laughs>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데 아, 그냥. 그렇다고요? 남자가 별로 신경 안 써요. 아이, 너무, 너무 찌든 것만 봤다. 원래 인생이 치더라 했습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우리는 염색을 해도 네. 색깔이 잘못 나오고 이러면 네. 어떠냐? 이상해. 그렇지? 이상하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네. 여자분들은 뭐색깔 갖고 뭐한 시간도 얘기하고. 그렇죠. 두 시간도 얘기하고. 예민하죠, 아무래도.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남자분들이 왜더 신경 쓰는 것 같냐면 여자분들은 묶으면 돼요. 어 묶으면 별로 티가 안 나거든요. 모자를 쓰거나. 음. 근데 남자분들은 계속 그 머리로 이제 좀 짧은 머리니까 다녀야 되기 때문에. 네. 더 예민한 거 아닌가? 아, 그래요? 예. 네. 단지도 신경 별로 안 쓰는 거 같은데. 그래요? 예. 네, 그게 신경을 쓴 건가? 근데 여기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희나 음. 잘합시다 아, 그래 <laughs> 네. 저희라고 얘기하긴 전 머리가 너무 부족한 거 같고요. <laughs> 네. 일단 친구가 오픈을 했으니까 <laughs> 네. 일단 가능한 추천을 드리고요 네. 정말 친한 친구 사이면 한번 네. 맡겨보는 것도 잘할 수도 있잖아요 아뭐네 맞아요 머리 싸움 있잖아면 원래부터 남남인 거고 아, 그렇지 네. 잘잘라주면 할인해 주고 도전... 면 그렇죠 도전이나 해보자 네. 친구가 솔직히 진짜 생각 외로 너무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럴, 그럴 수도 하겠지만. 있어요 네. 그럼 일단 여기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용국의 일침 <laughs> 잘못하면 서울 앨범 헤어스타일 서울에 본 보셨나요? <laughs> 아, 한 박자 늦게 오셨구나. 네. 아, 아 서울에 보면 스타일. 네, 네. 서울에 뭐 스타일. 아, 뭐지 아시죠? 무슨 말인가 했는또 아, 참 네. 진짜. 아, 친구의 솜씨를 모르니까. 맞아요. 진실을 모르니까.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 사연 한번 읽어 볼게요. 네. 구륵구륵 님. 성 어, 성별은 미상이고요. 으흠. 그저께 어머니 생신이었는데 일이 바빠 깜빡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네. 대역 불효 저지른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원래 생신 선물을 현금으로 드리거든요. 작년에 보냈던 금액보다 얼마나 더 드려야 할까요? 정말 급합니다. 아, 작년에 얼마나 드렸는지 모르겠네. 어, 그러게요. 네. 얼마 드렸는지 모르겠네. 보통 근데 이제 제가 배상형 상사 얘기하는데 네. 돈을 드릴 때는 이제 1, 3, 5, 삼0텐으로 가거든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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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만 삼십오 K 가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한뭐 삼십만 원 드렸으면 십만 원더 드리면 되지 않을까? 어 저도 그 정도. 그렇죠. 응, 네.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거 보니까 뭐 백만 원 정도 주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laughs> 네 느낌 자체가. 네. <laughs> 예. 아, 어 되게 사연 이, 이게 딱 지금 세 줄인데 네. 이 사연 속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사연자 분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이렇게 캐치를 하시네요. 맥스 삼십 봅니다. <laughs> 음 그것도 많이 잡은 거야. 많이 급하다고 <laughs>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줄까봐. 아, 아 그러니까 형 생각은 어때요? 저는 아. 한20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좀 많은 것 같죠 이 느낌이 약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평상시에 5만원 줬으면 15만원 드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laughs> 네 <laughs> 그런데 네. 그래도 요즘 물가도 있고 보통 이런 남자분들이 네. 그 어머니 생신을 네. 잘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 한다는 얘기가 음력이라 아. 까먹었다 이런 경우가 많긴 한데 그럴 수 있죠 여자친구들한테 또 돈을 잘 써요 아, 네. 아. 진짜 어머니 속상해 하시겠다. <laughs> 어머니 모르게. 어, 네. 그렇 그러다 보니까 네. 어제 생각에는 뭐 일단 어차피 현금으로 드리는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네. 거기에 기간이 뭐 이틀밖에 안 지났으니까 네. 10만 원 정도만 더 드리면 음. 그냥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어쨌든 늦은 그 시간의 값을 또더 네. 얹어 드려야 되니까. 10만 원더 넣었어요. <laughs> 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네. 여기서 한번 네. 용국의일집 돈더 드리면 무조건 웃으십니다. 네. 아이들 먹을 수도 있지 뭐, 생일이 뭐 누구나 다 있는 거지 뭐 그런 걸 가지고. 정답입니다. 그렇죠.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그 미소가 더 크게 지어진다. 저는 근데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은 좀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건 맞아요. 예, 네. 다 아까워하더라고. 예, <laughs> 네. 네. <laughs> 네. 그치. 나한테 쓸거 오늘 이번에 조금 덜덜 쓰고 부모님한테 다 드리자. 실제로 부모님한테 얼마까지 드려봤습니까 저는 세 자리 수. 세 자리 수? 네, 백이네. 아, <laughs> 솔직히 댓도 많이 드리는 거예요. <laughs> 아이, 네. 아이 더 드려야죠. 저는 요즘 자주자주, 자주자주 <laughs> 자주 리는 편입니다. 어차피 확인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laughs> 맞아요. 네, <laughs> 네 해보겠습니다. 정소라님, 네. 지난 주에 회식으로 굴보쌈 먹었는데요. 오늘 회사에 과장님 포함 여섯 명이 못 나왔어요. 배탈이 나서요. 음. 근데 그 메뉴 고른 사람이 저였거든요. 무조건 굴보쌈 먹어야 된다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였는데. 배탈 안 나고 멀쩡한 사람도 저밖에 없어요. 음. 이 상황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요? 아이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거 이거 좀 네. 이거는 네. 약간 어, 큰일을 저지르셨네. 근데 이게 그때 그 친구가 이거 해가지고 메뉴 골라서 우리 배탈 났잖아.라고 네. 이렇게 의견이 몰리긴 몰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포윤도 그 네. 뭐 아프다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 상황이긴 한데. 근데 나중에는 되게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아 왜요? 너 때문에 회사 안 나가도 되잖아. <laughs> 이런 느낌으로. 어 그게 근데 아픈 걸로 치면 이게 그냥 그 휴가 일수가 깎이나요? 안 깎이나요? 저도 회사 생활 안 해가지고. <웃음> 네, <laughs> 네 그러니까요. 둘다 네. 이제 그 회사 생활에 약간 무지해가지고. 음... 아참 이거 큰일 나. 아 근데 아무튼 메뉴를 고른 사람이 가장 멀쩡히 뭔가 이렇게 회사를 나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좀. 원망을 하신 않을까. 어, 저는 솔직히 별로 걱정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병원 간거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괜찮냐고 하죠. 일단 물어라도 봐줘야 돼서. 본인이 안 나왔어야 됩니다. 아 하긴. 네. 데 나오고 보니까 이제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질문들이 잘못된 거죠. 아유. 그리고 날씨 자체가 이 굴보쌈 먹고 배탈이 날, 날 날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조금 의아하거든요. 네. 이이는 그냥 1층 가셔도 네.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침 해주시면 제가 네. 정답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네한번 해볼게요. 네. 용국의 일침. 본인 빼고 나머지가 딴데서 딴거 드신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굴보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laughs> 어 맞아 맞아 맞아. 자기들끼리 딴 거를 먹었어. 맞네. 어머.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그게 사실 밝혀졌어요. 네. 그 단톡방에 또 있는 겁니다. 그러네. 네. 제 보내고 이렇게 딴거 먹는 걸로. 이 사연자 분만 빼고 <laughs> 2차를간 거야. 네. 그래서. 다 텀팅이 쉬운 겁니다. 맞다, 맞다. 이래서 사회생활이 중요하다. 정답입니다. 네, 어디, <laughs> 네, 진짜 한번, 한번, 한번 아, 알아보세요. 정말. 음. 저도 약간 의심스럽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런 거는 다 지나가면 뭐 없는 일이라. 재밌다. 이거 예. 근데 이 사연자분 이거 듣고 아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있는 거 아니었는데?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무조건 회식을 가시면 약간, 많이 계시는 추천드립니다. 네, 없는 느낌은 아니에요. <웃음> <웃음> 네, 칠구일구님. 진짜 친한 친구가 자기는 아무리 친해도 돈은 절대 안 빌려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음. 친구끼리 금전관계로 얽히기 싫다길래 10만원도 안 되냐고 장난으로 물어봤습니다. 네. 근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나한테도 안 빌려줄 거야? 물어봤더니 안 빌려준대요. 음. 어색한 상태로 헤어졌는데 은근히 서운합니다. 절 친구로 생각하는 건 맞는 걸까요? 아 이거는 그냥 바로 1침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용국이의 1침. 10만원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솔직히 돈 많은 사람들에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해요. 아 내가 통장에 한20 정도 있는데 이 친구한테 10 주기가 좀 아쉬운 거죠. 아. 그 이건 친구라기보다 약간 지인 관계 이런 거. 아 그럼 이, 그게 맞네요. 친구로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없그 친구도 없다. 아 이수에 빌려주지. 돈을 빌릴 때 가장 기본은 있는 사람한테 빌리자. 맞네. 제가 많이 빌려봤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도 빌리고 있고. 아 그래요? 네. 많이 빌려주시던가요? 친구한테? 아, 친구부터 시작해도, 서 동생부터 시작해서 무릎 다 꿇고, <laughs> 울고 막 이러면, 이금 네. 됩니다. 갚으셨어요? 갚고 있습니다. 갚고 있어요? 네. 아, 그럼, 그러면 뭐, 됐습니다. 근데 단위 자체가 10에서 벌써 까일 정도면, 네. 지인이에요. <laughs> 음, 친구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네. 정작 필요할 때 전화해도 네. 돈이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물어보, 물어볼 물어 생각부터 하지 말아라. 네. 아... 진짜 체크카드 한 2만원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아쉬워하지 그러니까 말라고. 네. 맞아, 그럴 수 있지. 아니, 있는데 안 빌려주는 거는 서운할 수 있어요. 네. 없는데 못 빌려주는 거잖아, 지금. 그치. 본인이 돈이 더 많을 수도 있다니까. <laughs>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서운하지 마시고. 서운하지 마십시오. 네. 네. 없을 수도 있잖아. 네. 구이 네. 오구님, 네. 막둥이 동생이 결혼을 합니다. 처음에는 음. 신기하고 좀 찡했는데, 얘가 자꾸 저희한테 결혼비용으로 손을 벌립니다. 어. 제가 냉장고는 해적겠다고 했는데, 근데 기왕 하는 거 김치냉장고도 해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시청게 하네요. 안 된다고 못 박는 게 막, 맞는 걸까요? 어... 아또여기도또 역시나 금전 문제입니다. 다 돈입니다. 그러네요. 응, 사이 자체가 야, 다 돈이 자, 없어요 사람들이. 돈, 그러니까 돈으로 이제 사이가 갈라지고 <laughs> 네. 사이가 좋아지고. 음. 근데 일단 막둥이 동생이 결혼을 먼저 하죠. 어그러네요 그러, 네, 본인은 못했죠. 어 그런 거는 여기 아, 나와 있지는 않는데 느낌이 약간 본인 은 못하고 동생이 먼저 가는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더 싫다. 네 유전자가 잘못 몰빵이 된 거죠. 위트적으로 <laughs> 쏠리면서 아 왜요? 결혼하는 사람은 유전자가 좋은 겁니까? 아 이게 결혼을 못하냐 네. 안 했냐 네. 이 차이가 있긴 있는 건데 네. 보통 이제 베테랑 분들은 사연자 자체가 네. 많이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laughs> <laughs> 아, 그렇다. 아, 네. 그래서 내가 했으면 네. 동생한테 받은 것도 있고 해서 뭐 김치냉장고 아깝지 않죠. 음. 근데 앞으로 나도 못할것 같거든. 음. 그리고 그러니까 주기가 같 같으니까. 네. 아예. 그리고 또 이제 나는 결혼 못 했는데 동생랑 결혼해서 네. 애기 나면 돌잔치 또해 줘야 되고. 아, 그렇죠.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 초반에는 가족 피가 섞여 가지고 약간 좀 짱아하고 이랬는데 네. 돈 문제가 또 나오다 보니까 네. 뭐 김치랑 냉장고를 떨어 주는 것도 아니고 김치냉장고 아니겠습니까? <laughs> 아. 음. 불편 방금 지금 김치랑 냉장고 요 드립 조금 조금 불편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아, <laughs> 불편하네아 저도 약간 웃음 코드의 그 선이 조금 기준이 높단 말이죠. 없던데요 어? 어 그냥 웃던데 어? 제가 원래 수위를 더 높이고 싶은데 네. 지상파라서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어 그래요. 네네. 아 지금 근데 되게 여유있어 보이신다. 저는 편안합니다. 어야 <laughs> 어차피 <laughs> 저를 보려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전등 뒷모습만 <laughs> 나왔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아니에요. 음 근데 솔직히 냉장고가 보통 김치 냉장고가 한 200만 원 넘지 않나요? 요즘엔 또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 그래도 비싸긴 비싸요. 조금만 냉장고들 있나 숙소 가면 있는 거 15만 원짜리 이런 거 있어요. <laughs> <laughs> 네. 아아 그러면 되겠네요. 김치냉장고 사 주세요. 좀 저렴한 걸로. 저는 차라리 돈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아니, 현금으로? 네, 현금딱 주면 아, 아, 현금을 굉장히 좋아하시네. 현금 안 좋아하세요? 아, 뭐 나쁘지. <laughs> 아, 나쁘지 않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네. 가장 현실적이고 네. 냉장고 가격도 네. 본인이 이제 이런 무슨 중고마켓에서 구매하면 네, 네, 네. 에, 미개봉 상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들고 그렇죠. 와가지고 갖다놓으면새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이건지 저건지 뭐 자기 취향이 다르니까 네. 일단 금액만 딱 정해놓으시면 음. 불편한 상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가볼까요 가볼까요? 가볼까요? 생각 나셨어요? 아, 일단 뭐 대충 예, 네. 넘어가시죠. 예. 용국의 1침 <laughs> 이혼하면 반품하는 걸로. <웃음> <왜요>? <웃음> 어... 오, 대박이다. 아니, 배테엔에서는 원래 이혼들을 많이 칩니다. 와, 아니 근데 되게 네. 와, 잘 하신다.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인생이. 아니, 와, 진짜 잘 하신다. 와저 되게 지금 딱딱딱 하시는데 놀래고 아, 있어요. 아, 이혼에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혼하면 반팔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음. 제가 결혼을 안 했거든요. 어, 네, 네, 네. 주변에 물어봅니다. 결혼을 왜안 했어? 어차 피혼할 건데 뭐. 헉, 진짜? <laughs> 이런 느낌이라고요. 아, 그런 느낌이라고? 네, 마세요. 실제로 그런 생각은 아니신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일은 모르는거다 보니까. 그럼 제가 제가 한번 일침해드릴까요? 예원이에 일침해주세요. 예원이에 일침. <laughs>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서세요? 퇴어났으니까 어머머머. 네. 이걸 또 받아. <laughs> 이걸 또 받아. 아 불편하네. 그래서 오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약간 <laughs> 네. 그 법륜스님 같은 느낌 살짝 있었네요. 아네 어, 맞습니다. 네. 결혼 안 하세요? 저 해야죠. 아 그래요? 하고는 싶은데 음. 좋은 사람 나타나면. 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해야죠. <laughs>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네. 네, 다음 사연 한번 가볼게요. 네. 유중현님, 어, 장거리 커플이었는데요. 작년에 결혼했어요. 여자분이시고요. 사귈 음. 땐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남편이 음. 너무 깔끔합니다. 제가 설거지해두면 물때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 보고 짜증이 확 났어요. 아, 짜증이 났다고요? 미치도록 깔끔한 남편을 <laughs>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아, 저희는 이제 가게를 하다 보니까 네. 그닦고면 보통 한 40개씩 닦습니다. 어,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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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시 접시만 200개 돼요. 네, 근데 남편이 와 가지고 이걸 확인하는 이유가 네. 성격이 원래 그런 건지. 네. 어, 아니면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네. 마음에 안 드는 걸로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 아 그냥 괜히 꼬투리 잡아 가지고 예. 네, 이거 안 닦았네. 어? 오모모모모. <laughs> <우와>, 내가 했던 <laughs> 게 아니라. 선생님 <laughs> <laughs> 아니 무슨, 무슨 선생님이야? <laughs> 이거 이거 안 닦았네. 근데 저희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저모 시간에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에이, 보통 보통 신경은안 쓰거든요. 아. 근데 사연에서 느껴지는 건이 네. 물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여자분께서 응. 짜증이 났어 지금 벌써. 아니 근데 이렇게 네. 설거지를 했는데 이렇게 네. 와가지고 깔끔히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모습 보면 누가 짜증이 안 나겠어요. 음 그래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보고 간 건지 응. 그냥. 보고 갔으면 음. 솔직히 상관이 없는데 음. 이걸 갖고 이제 뒤를 쳐다본다든가 음. 와이프랑 눈을 마주친다든가 음. 이거는 좀 닦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 이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럼 본인이 하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웃음> <웃음> 어, 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 되겠네요. 네. 미치도록 깔끔한, 남, 깔끔한 남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했는데 음. 약간 어, 음. 좀 깔끔한 편이세요? 아 저는 엄청 깔끔하죠. 어 그래요? 일단 집에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아, 그거는. <laughs> 네. 어 용국 씨의 이제 그자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스스로 이걸 깨끗이 치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약간 아예 슬픈 그냥 일이네요. 없는 거지. 서울의 범헤어스타일. <laughs> <laughs> 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좀... 그래도 뭐 남편이 이렇게 와가지고 보는 게 네. 너무 못마땅하면 음.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맞아요. 네. 네가 할 거야. 음. 아니면 쳐다보지 마. 음. 네. 이렇게 되는 느낌이니까 음. 약간 서운해서 보내 보내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뭐. 일단은 뭐~ 남편이 뭐~ 이거 퇴치 잡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성격이 네. 이런 것 같으니까 음. 뭐 괜찮죠 뭐~ 전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아요 네. 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한번 얘기를 좀 대화를 하시는 게뭐라고요 앉아 봐 그냥 어~ 있잖아 나 이렇게 좀 꼼꼼하게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조금 부담스러운데 <웃음> <웃음> 그냥 좀 냅두면 안돼좀이 어. 정도 이해해주면 안돼 어~ 그냥 본 거야 물 때가 있나 본 거야 그냥. 물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그냥 본거라니까아 그, 아, 그래 보지 못해? 보는 게 좋은 거지? <laughs> 좋은 거죠. 아 알았어 그러면 조금 냉겨줄게 물때 어, 있는지. 오늘 완전 각방 쓰러다니네. <laughs> <laughs> 그래 이렇게 <laughs> 네. 싸우게 된다고. 네, 어차피 사소한 부분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나중에 더큰 싸움으로 번지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하면 원래 결혼 생활은 네. 둘 중에 한 명은 져줘야 된다. 음, 좀 참아야 된다. 이게 음.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져주는 스타일은 아니죠? 저요? 네. 저 많이 져줘요. 아 공감이 전혀 안 되네. 네. <laughs> 저 되게 져줘요. 아 그래요? 그럼요. 어, 알겠습니다. 여기서 용국이의 일침. <laughs> 남편 연봉이 높으면 참는 걸로 가시죠. <laughs> 아 진짜. 아 매번 이렇게 다 이렇게 돈으로 가네. 재원주의 아닙니까? 마, 맞습니다 <laughs> 하긴, 그것도 맞다. 아니 결혼을 했는데 집에서 물때가좀 있어요. <laughs> 맞다. 하긴. 남편 연봉이 한 10억대. <laughs> 볼 수도 있잖아 와서. 더봐더 봐. 봐봐. 저것도 봐. 그수 있잖아요. 아 진짜. 결혼하셨으니까 좋게 이게 네. 넘어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사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구이오구님. 네. 친구가 제 월급 날을 알아요. 음. 귀신같이 그날만 되면 만나자고 하고 만나면 이번 달에 돈 너무 많이 썼어. 나돈 없어. 하면서 은근 뭐 사달라고 돌려 말하더라고요. 음. 월급 받은 거 뻔히 알아서 돈 없다고도 못 하고 음료는 비싼 것도 아니라서 안 사주기도 뭐하고 화내기도 뭐해요. 음. 자꾸 빌붙는 이 친구 버릇을 어떻게 고쳐주죠? 아 그래요. 아, 아... 친구... 돈을 너무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친구가 다돈 너무 많이 써서 돈이 없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없는데 그냥 안쓴거 아닐까요? 아 역시나 이 친구도 돈이 없는 사람으로. 네. 음. 없어서 안 썼는데 네. 그냥 이 친구 만나가지고 할말 없으니까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말 이거거든요. 이아 네. 이번 달에 돈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네. 원래 돈이 없는 애거든요. 얘는. 아 원래 없다. 어, 근데 아 많이 해보셨나 봐요. 늘 레퍼토리가 이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앞에 한번 울어야 돼. 아, 뭐질는게난좀 죽는... 별로라는 거지. 쓰면 네. 안 쓰면 되지. 어떻게 안 씁니까? 살아야 되는데. 아, 네. 너무 공감을 많이 해주시네. <laughs> 이거 일침이 될까 싶은데. 네. 자, 한번 가볼까요? 네. 용국의 일침. 친구가 한 명밖에 없다면 참아야죠. 밥이라도 살 먹이면서 앞에 붙어있으라고 얘기를 해야죠. 네, 맞네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어차피 뭐 친구인데. 네. 아까 그 10만 원 친구보다는 낫잖아요. 맞네요. 내 월급날도 기억해주고. 네. 꼬박꼬박 찾아오고. 네. 앞에서 웃어주고. 네. 그럼 괜찮지 뭐. 더못 들어주겠네요. 네. <laughs> 네, 여기서 네 광고 광고 좀 듣고 올게요. 네, 돌아왔습니다. 버틀러님이 둘이 잘 맞는다. 크크크크 <laughs> 해주셨어요. 음, 잘 맞는 것같으세요 약간 예원 씨가 네. 수위를 조금 낮추신 것 같아요. 아, 저요 많이 낮췄죠. 그렇죠. 음, 저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네. 음. 그래요? 네, 원래 분야가 전문 분야가 이쪽 분야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아, 알겠습니다. 아, 저는 뭐 뭐든지 다 이렇게 섭렵하고 있기 때문에. 아유, 술이나? 또 제가 <웃음> <웃음> 또 제가 제 입으로 또몹쓸 음. 말을 했네요. 네네. 네, 오늘 저예언의 첫날이었는데 예언의텐 첫날이었는데 정영국 씨랑 한번 같이 해봤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좀 이렇게 술술 흘러가는 것 같나요? 그렇죠. 일단 리액션이 좋으니까. 아 그래요? 네. 제가 안 웃는 DJ들 있거든요. 어안 웃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못 웃기니 까 웃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서로 불편한 상황 나고 대본만 보고 있습니다. 네.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렇죠. 저는 오늘 좀 매끄러운 느낌이었나요? 아 그렇게 매끄럽진 않았고. 아 뭐야? 잘넘어갔습니다 진짜, <laughs> 아, 진짜 이렇게 재밌었습니다. 놀린다니까는 재밌었습니다. 아유 네. 오늘 저도 정영욱 씨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네. 또 만나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가세요. 네, 네.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예원의 테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곡은요. 진짜 못됐다. PD님까지 <laughs> 못됐다. 에피카이의 춥다입니다. <laughs> 네, 그럼 소더하겠습니다, 여러분. 양 끊크세요.